지금부터 질문 5개를 드릴 텐데요. 최대한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출연해보고 싶은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있다. Yes or no? 5, 4, 3, 2, 1. 아이고, 예. 패셔니스타 수식어 솔직히 탐난다. Yes or no? 아이, 5, 4, 뭐, 3, 네. 2, 1.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네. 어떤 머리 스타일도 도전할 수 있다. Yes or no? 네. 내 몸매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Yes or no?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랬어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바로 뒤에 있는데. 아, 네. 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매력적인 반전 포인트가 있다. Yes or no? 반전 포인트요? 반전 포인트. 네, 네. 남들이 모르는 거라 합니다. 아, 남들이 모르는 거 다 아는데 저 허당인 거? 네. 오. 네. 네. 오. 허당이시라고요? 네. 네. 사람들이 네. 허당 같다고. 저 허당 같아요. 네. 최근에 뭐 허당이라서 생겼던 에피소드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신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되게 솔직하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늘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네. 그리고 뭐 속임말 잘 감추지 않고 할 말 다 네.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칼 같을 것 같은데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고 막 이런 캐릭터 아니냐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네, 예, 예. 네, 네. 근데 그런 허당기가 있어서. 네. 아, 근데 또 철인상이 또 워낙 강렬하시니까 네. 또 예상했던 거랑 다른 면이 있다. 네. 아, 이렇게 포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몸매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시다는 거는 네. 말도 안 돼요. 네, 아,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요즘은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아니 제가 그 사진들을 봤는데 아 이러시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자료 화면 아, 부탁드려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정말 전 운동 되게 오래 했으니까 예, 예. 그거에 조금 잔재들? 잔재들? 네. 오래 가죠 잔재들. 예예예. 네, 예, 예, 예. 네. 패셔니스타 수식어 네. 한 번쯤은 탐내볼 만하지 않나요? 아 그게 제가 그 빨간 목티와 그게 패셔니스타라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도전했다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다시 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저답게. 네. 아 오늘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세요. 아 예, 그래요?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 옷 입으라고. 아 그때는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 오시라고 네.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네네. 아 그 여파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네, 네. 아 진짜 꽤 오래 갑니다. 네. 아니 출연하신 방송마다 다시 네. 그때 사진을 또 회자를 하고 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 봐요. 네. 아, 강렬했죠. 아, 네. 네. 빨간 목 폴라. 그게 뭐 초록색 옵션도 있고 파란색 옵션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 그 스타일리스트 분. 아, 아주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이슈거리가 됐으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도 작품을 위해서라면 네. 어떤 스타일이든지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도전이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배역에 이제 배역 캐스팅이 되면 그 캐스팅에 맞게 인물을 만들잖아요. 그 과정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외관. 저는 네. 사실 그때 나쁜 녀석들 때 이렇게 삭발을 하셨잖아요. 네. 참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삭발 아무나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또 다시 한번 삭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출연해보고 싶은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드림캐쳐 뮤직비디오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다른 걸그룹 어떤 걸그룹?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하나를 지정한 게 아니고 네. 있으시잖아요. 제 걸그룹 몰라요. 맙소사. 드림캐쳐 아시죠? 예. 네, 그럼요. 네. 제가 출연했으니까 아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 잘 몰라요. 네. 트와이스? 아, 그런 분들은 알죠.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는데 이제 최근에 막 이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그 음악 그분들은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를 할 때 게스트로 나오셔서 아는 거고. 네. 아, 노래 몰라요. 노래. 난막? 네. 아, 드림캐쳐 뮤직비디오 출연 당시에 네. 거기 멤버분들이 네. 물 먹는 조동혁 씨의 목젖이 섹시하다고 네. 물을 어떻게 드셨길래 예. 아, 저는 그 기사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사로 접했어요? 아까 예, 저도 예. 제가 물 마실 때 그분들이 옆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못 봤는데 네, 아무튼 좋게 아... 목젖까지도 좋게 봐줘서 고맙다. 네. 아니, 워낙 멋있으시니까 아, 물 먹는 모습 마저 섹시했다 아,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동혁 씨가 생각하셨을 때 그 내가 봤을 때 네. 그래도 내가 봐도 좀 섹시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도 있으신가요? 아유 아니요 네. 아유, 목젖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통과. 네. 네.
네, 지금까지 조정혁 씨와의 네.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2017년 또 어떤 계획이 남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연극 마무리 잘하는 게 일단 우선 목표고요. 건강이.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신 몇 개가 있는데 네, 좋은 작품 골라서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ne thing is for certain, he's always on the go, fueled by his passion for acting. It was great seeing him again on the show, and we hope to see him more often on the big and small screens. 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2년 만에 인사드리는데 또 언제 인사드릴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때까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나온 작품 있으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